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된 66장까지 크게 3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부는 지금 이 이사야가 써질 때의 시기가 이사야가 써질 때의 BC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이렇게 한 60여 년 걸쳐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부터 쓰고 있는 것은 그 뒤로 200년 뒤의 일, 그리고 700년 뒤의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가 와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그 중에서 참된 믿음 있는 자를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메시아가 와서 완성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 40장은 광야를 외치는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사역을 얘기하고 이사야 66장 가면은 천국 지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어떤 그 구성이 거의 신약 성경하고 방불한 이런 상태 있는데 그 한 중간이 53장인데 이 53장이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에 다섯 번째 단계는 이 메시지가 신약 예언이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과 죽음이 이사야 53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22편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시편 22편인데 22편을 통하여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고 또 그의 옷이 제비 뽑히고 그 다음에 뭐 초로 마시고 뼈가 꺾이고 막 이런 이 예언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에 관한 구약의 다른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고난 자체는 시편 22편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표되어 있었다.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모세 율법, 선지자의 예언, 그 다음에 시편, 노래,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 2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2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무니없는 사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야, 이런 탄소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호황된 믿음이에요. 호황된 믿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것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것은 누가 자기가 주장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분이 있었기에 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모세 율법은 다 그림자의 예표입니다. 예표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이 가장 먼저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피희생 제사가 있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인류의 구속을 이룰 것인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돼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거기에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역자들은 귀신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로부터 구출을 낼 때에 유월절 양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죽음의 신이 오는데 다치는데 유월절 양의 피만 발라야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흠없는 일년된 수컷 어린 양을 유월절 회진 무렵에 잡으라 그렇게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날 그렇게 해질 무렵에 돌아가신다 이 말이죠. 오후 3시 해질 무렵에 돌아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던 해 유월절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금요일 날이 1월 14일 유월절인데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먼저 이것이 유월절의 이 땅에서 유월절의 마지막이다. 왜? 내가 내일 유월절에 그 제사를 완성할 거니까. 예.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에 하루 당겨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끝났어요. 근데 이쪽 동네는 유월절 지금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완성해버리심으로 할례, 안식일, 절기, 음식법, 그 다음에 제사법 모든 것 의식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행위를 통하여 거룩게 된다는 모든 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그림자니까 그걸 완성하심으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에 이제는 유대는 이 수장절 이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스라엘 절기가 있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을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감사하자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그것을 꼭 지켜야 구원 없거나 그걸 지켜야 구원은 무슨 의롭게 되진 않아요. 그건 전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미 의식은 폐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통하여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특별히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예표로 그대로 모세 율법에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관하여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처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의 글을 통하여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에 벌써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라는 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쪽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은 성군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좌편에 우편에 나를 안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메시아에 관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해했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메시아가 고난받고 그리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이 말 아무도 이걸 통해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을 안 들어요. 사람의 귀가 묘합니다. 귀가 달렸는데 이 귀가
지가 딱 해독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아, 이건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아, 당신을 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오. 죄를 버리시오. 어? 막 그러면,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다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하게 될 텐데, 크게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다, 전가해서 그분이 죽게 된다는 그쪽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뒤집어 쓰셨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인류가 받아야 될 온갖 징계, 저주, 가난, 질병, 수많은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인류의 것이 예수님에게 넘어갔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 우리가 우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6절은 그리스도께 뭔가 죄와 저주와 징계와 뭐 우리가 받아야 될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넘겼다. 넘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이렇게 넘겨서 그분이 죽음으로 모든 이런 죄값을 지불할 것이다 라는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뭣 같아서? 양 같아서. 양은 한치 앞을 몰라요. 시력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따라간대요. 시력이 안 좋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보였죠. 이화신 목사님 잘 안 보였지. 안경을 쓴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안경 쓰셨죠? 안경 안 쓰셨나요? 안경 쓰셨죠? 예. 제가 보면 잘 안 보여요. 가까운 데는 저는 잘 보이는데 멀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앞에 꽁무니만 따라간. 양들의 특징은 이 한치의 앞을, 그리고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초지를 찾을 수 없어요. 양 오직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이 양에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안 따라서 그릇 지 마음대로 그릇 갔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다가 뭐 물 없는 데 가서 그냥 목 말라서 내려 죽든지, 아니면 초장 없는 데 가서 아무리 샀는데 이러다 지쳐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서 뚝뚝 죽든지 뭐 그런 거지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요? 목자가 없으니 곰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히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해가에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담당했다라고 얘기하시므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맞은 말도 듣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행하고 있어요. 내 죄된 본성이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갔던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다는, 전가, 넘겨줬다는. 전가라는 것은 이게 넘긴다 이 말이에요. 넘긴다. 따라하시다 넘긴다. 이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의 무리의 죄악이 물건이면 알아.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죄악이 물건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물건이냐고. 우리의 허물, 뭐 우리의 질고, 우리의 뭐 징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물건이냐고.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니까 넘기기가 이게 곤란한 거예요. 죄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악을 담당하든 대한당하든 어떤 이렇게 우리의 징계를 담당하든 이거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3년 징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물건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것을 처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없어진다라고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규정을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어떻게 사함받죠? 비누로 씻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양에게 넘겨서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뿌리거나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고기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면 네 죄가 사해진단다라고 법으로 만드는 법으로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이런 법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져갔다네 그런가? 아 예수님 나 없앴다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정당한 어떤 법에 의해서 죄가 넘어가고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결국에 죄가 없어진다 이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없애려면 그에게 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넘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넘겨야 되고 예수님은 그 죄를 넘겨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상태에서 죄값을 당신이 지불해야 이게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만희가 인류의 죄를 넘겨 받았나요? 안상우이가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어요. 박태선이 문선명이가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어요. 마리아가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류의 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아야죠. 자, 레위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네, 좀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잠깐만 떠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어떻게 넘기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죄를 어떻게 넘기는가. 27절 레위기 4장 27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아 잠깐만요. 부지 중에라는 말은 부지 중에라는 말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여서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그게 죄다. 야 그거 죄여야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죄였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다음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깨우쳐주면 시작.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의 장면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죄를 넘기는 방법을 어떻게 넘긴다고요? 안수해서 넘기는 거예요. 안수해서. 안수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넘길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죄를 넘길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복할 때 안수를 해요. 축복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새해 신년 축복기도 있잖아요. 주의 종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함부로 그래서요.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죄도 넘어가니까. 그럼 기도원에 가서 함부로 안수 받으면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기도원에 가서 자꾸 안수 받잖아요. 귀신이요. 엄청 목사님이 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좀 죄송한데 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죄가 넘어가니까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안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요 아주 강팍해져요. 웬만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요 아주 단단해져 버립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 함부로 받지는 마세요. 죄를 넘길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축복할 때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직책을 수여할 때도 쓰는 겁니다. 안수기도 목사 당신 안수 집사 이렇게 있잖아요. 장로 이렇게 그 어떤 직책을 수여할 때도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안수기도는 이 세 가지인데요. 물론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때도 안수한다. 뭐 틀린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넘기느냐 봤더니 안수에서 넘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평민이 그러는 것이고요. 족장 조금 더 올라가면 족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족장이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 그 범한 죄를 깨우쳐주면 그도 흠염소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족장이나 평민은 암염소나 수염소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은요 제물이 틀려요. 소로가 해요. 소로. 왜? 그 대표자는 것은 족장보다는 더 큰데 이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 회막은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 백성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온 백성이 지은 죄는 백성들이 다 와서 안수해 본다. 이게 대벌이 되거든요. 염소가. 왜? 하도 많이 안수해가지고 대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복직을 한다니까요. 법으로 이렇게 정한다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13절입니다. 내게 사는 1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 그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하니 아이고 회중도 뭐요? 재물 똑같죠? 아까 여러분 이 교회가 범죄하는 거하고 주의종이 범죄하고 레벨이 비싸다니까요. 그러니 이 주의종이 천국 가겠어요? 이 백성들이 지은 죄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 주의종 천국 가게 하늘에 별 따기도 어렵습니다. 그 백성이 지은 죄하고 나 혼자 지은 죄하고 똑같이 하나님 레벨을 취급한다. 왜? 이 말로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말하는데 저거 틀렸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거 맞겠지? 저건 맞겠지? 이렇게 다 생각하지. 저걸 틀렸어 생각하세요. 어디 있겠어요? 보편적으로 다 그러는 게 어느 교회 성도들 다 그래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장로부터 되면은 친위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기가 재판에서 친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틀려져요. 그러나 안수집사까지 권사 때까지는 전부 다 목사님이 틀린 얘기를 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해서 성도를 이끌어가면 결국에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자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죄가 커요. 그래서 모세는 한 번 실수해도요, 적과분이 가난한 못 들어가게 버려요. 한 번 실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 좀 잘못했다고 멱살 잡고 끌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손이 죽어요. 그거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 성령이 떠났어. 내가 주께서 기름 부었던 그 자리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일평생에 오히려 사울왕이 죽여서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피해 다녔어.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자, 뭔 얘기가 돼? 수송아지를 드리되 어떻게 그러면 안수를 할 거냐?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어떻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느냐? 15절 있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온 회중에는 대표자가 있는데 그 장로들이 어른들 있다. 어른들이 그 이스라엘 온 회중에 어른들이 있는데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 죄를 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 죄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 넘겨받으려면 당연히 누군가가 넘겨야 되죠. 누군가가 넘겨야 되는데 인류의 대표가 넘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넘겼나요? 언제? 김나희 집사님 예수님께서 넘겼나요? 안수기도 하셨어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표가 넘기면 되니까 아시겠죠? 인류의 대표가 넘기면 내가 넘긴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내는 안 넘겼어도.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아 예수님이 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믿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야. 어떻게 된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읽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나이란 말은 뛰어나이란 말입니다. 더 뛰어난, great, 더 뛰어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있나요? 요즘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있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 시험관하기도 있대요. 그 사람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시험관에서는 이게 수정만 시켜주는 것이지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결국에 애가 자라는 것이지, 시험관에서 자라면 다 시험관에서 자라게, 시험관 크게 만들어서 정장한다 결합시켜가지고, 자 골라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은 백인 2번은 흑인, 시험관에서 키우면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못해요.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궁에,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님도 자궁 속에 하나님 오시려고 해도 여자의 자궁 속에 10달을 280일을 지내야 자식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예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인류의 대표자가 될 만하죠. 그런데 그 신부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그러면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선지자, 여자가 나온다 최고. 그런데 이 세계 요한이 예수님이 뭐래요? 안수를 해서 죄를 넘깁니다. 죄를 해서 안수를 해서 넘기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안수를 해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침례입니다. 머리에다 안수를 해서 물에 퐁당 담갔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세례를 준 다음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제는 세상 죄를 안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네? 어제 뭐예요? 이튿날 어제 세례를 줬어요. 어제 세례를 주니까 그때 인류의 죄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세상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이 세례 받고 난 그 다음날이에요.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가, 인류의 죄가 넘어간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넘기는 대표자로서 안수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 구약의 맥락부터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이런 사실은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 자, 에베소서 5장 넘겨받았다는 걸 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이걸 좀 직역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사.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넘겨.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서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입니다. 신약 304쪽. 내가 옛사람이 나예요. 옛사람. 새사람이 아닌 죄짓고 죄된 본성에 따라 행하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새사람이고요. 내가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여기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새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넘겨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도 죄를 그에게 넘겨주므로 그 죄를 넘겨받아서 인류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넘겨주시고 또 우리 죄를 그렇게 넘겨받아서 예수님 죄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넘겨줬다 내어줬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줬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준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뭐요? 예수님이 25절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넘겨준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넘겨줬다는 말도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32절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하나님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대요. 이 내어줬다는 말을 넘겨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고 인류는 모든 죄를 세례를 통해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오른 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죄도 그때 같이 넘어가서 응? 그 법이 그렇다면 법이 아시겠죠? 내 죄도 같이 넘어가서 죄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인류의 대표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네 해야 정확한 거고. 근데 그 사실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면 그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알아? 그가 우리의 죄를 뒤집었는데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은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하다 얘기된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해? 라고 세상 사람이 얘기할 바는 없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고, 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줬고 아들을 내어줬고 우리의 죄를 넘겨줘서 그가 인류의 죄를 사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확실히 우리의 죄가 넘어갔으니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내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 15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전가라 이 말이에요. 죄의 전가. 자, 이사야 53장 넘어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짐고를 지고, 우리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졌어요. 당했다는 말은 원래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지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지만,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린 것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징계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분이 채찍에 맞는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는 낫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네.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의 여기는 여호와가 메시아에게 그 죄를 전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고 나온다. 자기를 내어줬다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다. 이게 원문에 보면은 짐 지우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짐 지우게 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는 더 이상 없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받아야 될 우리의 권한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권한은요, 교회를 세우게 하는 권한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하는 권한. 교회를 안 세운다면 우리는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 우리 고난이 있지 않아. 그분이 다 가져가서 그때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우리가 점점 평화를 누리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그 기운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7절부터 9절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넘겨받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처신했는가가 나와요. 자,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사람들을 그의 생애 중에 사람들을 생각하기 뭐라며 그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끊어지고 죽는 것은 마땅히 혈본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도 자기 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지만 묵묵히 그 직분을 감당.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자원하여서 너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묵묵히 그렇게 한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무덤이 죽어서 악인들과 함께 되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부자인 요신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부터는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총.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 영혼은 속죄제물에다가 변상까지 하는 것이 속건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로까지 이렇게 드려진 겁니다. 드리게 이르면 첫째,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뭘까요? 그가 씨를,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면 씨를 본다. 이 씨는 뭘까요? 영적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비로소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영적 후손이 낳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영원토록 길이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에 대한 일종의 예표입니다. 부활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취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얘기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해서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의를 돕게 된다. 칭의. 예, 의롭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얻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치리다. 인류의 죄악이 그런 말미암아 없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얘기됐다는 것이죠. 또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존귀한 자라는 말은 원문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그에게 많은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에게 될 때 하늘의 기업을 같이 누리도록 하늘의 기업을 분배해준다. 분배해줘. 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는,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여기서 탈취물은 누구에게 탈취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탈취한 것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겼죠.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들을 나누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탈취물들을, 그냥 원수로부터 거둬온 그 탈취물들을 나누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과거에는 사망의 세력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없애려고,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의 모든 권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마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죽이려면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더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 절대 안 죽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 자는 내가 더 써야 되겠다. 살려주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있습니다.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는 사망과 음부는 죽은 다음에 어떤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늘과 땅의 이제는 모든 것이에요. 하늘과 땅. 그 아까 음부는 땅 속이죠. 아까 사망과 음부는 땅 속에 있는 일이에요. 땅 속에. 죽은 후의 일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하늘들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대요. 그러니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죄만 짓지 않고 회개해버리면 귀신은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귀신은 쫓을 필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붙어있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감기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네? 감기 걸려야 될까요? 안 걸려야 될까요? 요것 네가 어디를 감히 누구한테요? 감기한테 그래야 된다니까? 네가 어디를 감히 예전에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세자 그러면은 세자가 나이는 적어도 큰 소리 빵빵 친다고 그러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들대로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빵빵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모든 것 죽은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고 내 중심에 와 계시는 성령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님 갖고 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땅까지로 복음이 증인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53장 탈취물을 나누게 되니 원수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뺏어가 버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과 땅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범죄자 중 하나로 그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 범죄자가 있었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겠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긴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준 겁니까?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준 거예요? 내준 거예요. 내준 거. 빼앗긴 게 아닙니다. 한 절만 들읍시다. 한번 바꿔도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여기에서의 그 내준 것은 영혼, 이 혼은 푸시케인데요. 푸시케가 신약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 영혼은 푸니오마입니다. 영혼이라고 영웅인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이든지 혼이든지 그래요. 구약의 영혼이라고 나온 단어의 99%는 다 혼입니다. 원문에는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영혼도 영이도 있고 영혼도 혼도 있어요.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나 목숨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다 혼을 말하는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영어 10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18절까지 읽어야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 푸시케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어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니까. 당신의 목숨, 인간의 목숨이죠. 이 목숨을 버렸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십니다. 아멘.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뺏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이고 혼 푸시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죄를 짓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놓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화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이지 마귀에게 무서워가지고 목숨을 뺏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
여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그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뭐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들 죄인들을 위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 잘못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에서 요한식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중보자의 일을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이 모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도 받게 되고 우리의 죄악도 없어지게 되고 사함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도 다시 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 빼앗긴 사망과 음부와 하늘과 땅의 권세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엄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요, 멍청하게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회개하고 회시하는 게 기본이고요. 회개한다면은 질병님 내게서 오래 머무시옵소서. 그래야 되겠어요? 쫓아버려야 돼.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담당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건 바보예요. 그걸 달고 사는 것은 바보예요. 그래서 저는요 안 아파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안 아파야 된다고 봐요. 아픈 것은 어쩌다가 너무 이제 무리를 해서 그걸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프지 않아요. 아프다면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모든 쫓아버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의 의미를 아는 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프게 되면요 병원에 누워 있어서 누가 봐 떡 깎아라 모든 유물 다 와라 아주 벼슬한 것처럼 있는데 그건 별로 그건 좋은 것은 아니야. 그건 좋은 건 아니야. 병원에 누워 있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믿음으로 내 것은 내 질병은 더 이상 없다고 딱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감기가 나한테 들어와도요 기침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감기를 어떻게 하냐? 집사람이 얘기해줘요. 당신이 어디 잘 때 기침을 합디다. 아, 내가 지금 감기 걸려. 잠잘 때는 내가 모르잖아요. 잠잘 때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잠잘 때 감기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감기가 들었는데도 야단 맞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리고 내가 잠잘 때 기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알아요. 아, 내가 이제 감기 걸렸겠구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떤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왕 예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